안녕하세요. 볼츠월드 엘레나입니다. Oh my goodness, VR이 오늘 제가 플레이할 게임이고요. God Game, The God Game. 뭐 아무거나 골라도 됐지만 전 여기까지 손이 잘 안 올라가기 때문에 인식을 좀 못해요, PSVR이. 아무거나. 아,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되나. 안에 들어가 있는 느낌이라고 말해야 되는데. 와우! Look what we have. 에이,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 네. 그냥 한 거예요. 풀난 공 같은 느낌. I'm Phoebe, Fairy of the Galaxy, the greatest mentor in the universe. 오, 이게 저의 미션 카드입니다. 이야! Yay! Use your index finger and thumb to press on Holly and place him on the altar. 어머, 왜 굳었어? 야, 움직여! 움직여! 리액션에 지쳤어요. 야. Good job. We finished another mission and gained the power of rain. Power of rain. Limits to your divine power. 리미트가 있네요. 여기 팔에 있는 거. 오케이. 우와, 슈퍼맨. 아, 귀여운 자식. 얘가 비 내려준 미션이 많아. 18개나 돼요. Oh, so it's love. 사랑에 빠졌어. 난리 집으로 가. 가버려. 헐. 어머나. Little baby Ali. So cute. 귀엽긴 하다. As the population increases. 왜 이렇게 많이 와? 이번에 네 군데. 뭐가 제일 먼저 오냐면 밑에 거. 밑에 거 두 개. 멋져. 바람이야, 바람. 내 이름은 바람. 어허. 나무 엄청 많이 생김. 나무 만져줘요. 해골이다. 해골이래. 태양이다. 해골이 왜 나왔어요? 땡큐. But remember what Mother Nature always says. Don't play with fire. Don't play with the fire. 빨리 파이어에 뭐가 약해? 식물이 약해. 죽어라. 생겼어요. Now Ali knows how to defend. 쟤네 또 러브해. 눈 맞았어요. 좋겠다 너네. 먹고 있어요. 어디? 오. 다이노소어. 공룡. 도망가! This dinosaur seems to eat meat. Get Ali as far away from the dinosaur as possible. 얘네들을 최대한 멀리 떨어뜨려 놓으래요. 다리가. 공룡 엉덩이에 불. 어머! 못생겼어. 빨리 고쳐. 나무 여기 있잖아. 대나무. 사랑에 빠진 애가 왜 여기 있어? 일로 가. 봐봐요. 이야! 안 웃겨? 나만 웃겨? 베네트 포토마스 베네트. 내 대두야. 되게 강아지 상이다. 응. 귀여워요. 해봐. Then press the move button to use it. 쏘래. 독이다. 독침. 물속에 들어갔다. 이거지! 얘다 태우래. 죽었다. 죽었고, 넌 일 안 하고 있으니까. 희어 보여요? 지금? 나. 오! 죽었어! 크리스탈을 잡으래요. 크리스탈. 해볼까? 스타트. 자, 시작합니다. 지금부터 일단 구하고. 떡방구. 방구? 뜯었어. 됐다. 5,500이 최고 점수입니다. 잘한 건지 못한 건지 모르겠어요. 감이 안 와요. 처음이니까.
처음이니까. 잘했다. 헐. 네, 여기까지가 오마이 제네시스 VR 게임 리뷰였습니다. 그래픽도 상당히 귀여웠고요. 제가 전에 플레이했었던 테더드 테더드라는 게임과 굉장히 비슷했습니다. 뭐 비슷한 뭐 갓 게임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겠지만서도 하지만 비슷하면서도 많이 달랐어요. 테더드 같은 부분은 이제 목표 달성, 미션이란 게 굉장히 주어졌었는데 이 오마이 제네시스 같은 경우에는 미션이라기보다는 서바이벌 위주인 것 같은 느낌이 더 강했던 것 같고요. 초반에 이제 비게너 플레이를 했기 때문에 그런 걸 수도 있겠지만 테더드 같은 경우는 비게닝에서도 미션이 주어졌었기 때문에 좀 다른 느낌이에요. 체계적이고 좀 더 미션을 완수하고 이런 걸 목표 달성하는 거를 저처럼 좋아하시는 분들은 테더드를 제가 추천하고 싶고요. 좀 그림적인 부분, 그래픽, 그리고 귀여움 뭐 이런 걸 좀 위주로 플레이를 원하시는 분들은 오마이 제네시스가 맞는 것 같습니다. 애들이 너무 귀여웠어요. 어쩜 그렇게 공룡이 제두야, 그죠? 공룡 머리가 몸만 해. 공룡이 대두인 게 뭐 어때서요? 너무 귀엽다고. 아, 네, 그렇죠. 네, 아주 재밌게 플레이했습니다. 멀미도 전혀 없고요. 그리고 캐릭터적인 부분도 너무 좋았습니다. 조금 픽셀이 살짝 깨지는 게 아주 살짝 깨지는 게 보였긴 했는데 막 게임을 즐기기에 무리가 갈 정도는 아니었고요. 일단 그래픽이 눈앞에 있어서 너무 좋았어요. 굉장히 가까이 있기 때문에 더 자세히 상세하게 볼 수 있었거든요. 테더드는 좀 멀리 있는 상태였잖아요. 테더드보다 일단 조작법이 좀 편한 것 같아요. 네, 굉장히 쉽고 훨씬 편합니다. 그건 사실이에요. 간단하죠? 그렇죠. 그냥 그러니까 이게 가까이 들어서 제가 볼 수도 있다는 점도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좀 아쉬웠던 부분은 이제 좀 물론 미션 플랜 같은 것도 옆에 있었지만 더 디테일했었으면 더 즐길 수, 그러니까 몰입감이 더 있지 않았었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근데 뭐 옆에 태양도 있고 막 재밌었던 것 같아요. 재밌게 플레이했습니다. 여러분도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랑 구독 눌러주시고요. 게임 추천은 저희 virtual.co.kr 저희 사이트에 와주셔서 해주시면은 저희가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플레이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그럼 다음에도 다른 VR 게임 리뷰를 가지고 오도록 하며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